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부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E2ID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의 연료 인하 손실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을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에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하는 문 실장이었습니다.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올리니까. 워낙 시끄러웠던 차인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조용해진 것 같고 떨림도 좀 덜어간 것 같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영상을 좀 보시긴 하셨지만 오늘 한 60, 70% 좋아지고 타시면서 더 좋아집니다.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미팅 시간에 사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뭐 워낙 유명하게 자동차 쪽에서 그런 게 조금 있으셔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 느끼면서 타보세요. 여기 70km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장님이 편하게 운전하던 습관 그대로 했을 때 차가 좋아진 거가 있는지를 느껴보시면 돼요. 많이 부드러워지고 네. 좀 저 RPM에서도 네. 차가 똑같이 나가요, 느낌이. 지금 집제가 원래 습관보다는 덜 밟는 거예요, 역시.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대놓고 밟을 때가 뭐 그렇다는 게 없지. 이런 노래에서 좀 밟기엔 좀 아니, 그렇죠. 여기서 테스팅을 하신다길래 네. 그래갖고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굉장히 감격적인 건좀 과장됐을 텐데. 왜냐면 네.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네. 해요. 네. 얼마나 민감하신 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기술 대표가 타보고 이제 저희가 체크할 때는 이제 장착 전에 1차적으로 테스트장을 하고 장착하고 2차 테스트를 또 기술 대표가 그대로 해요. 네. 그거 할때 짧은 구간에서도 130, 140, 150을 밟아요. 여기 돌려서 오다 보면 밟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만에 하나라도 고속에서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고속에서 먹통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그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떠든 만큼. 저는 네. 그렇게 고속을 제가 밟지 않는데 네. 그리고 첫째는 뭐냐면 지금 보면 네. 저는 RPM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센스티브하게 보는데 아, 이게 보통 한 7000 정도에서 네네 말씀하셨네. 중립되어 있을 때 7000 그냥 세워놓으면 7000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달았을 경우에 지금 한 6000 정도로 살짝 한 1000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안 흔들리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게 차가 덜덜덜덜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아 맞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거가 네. 안, 그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걸 잡아주니까 그렇죠. 네. RPM이 떨어지고 네. 기름이 들먹는 상태에서 공회전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맞습니다. 네. 아, 정확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잘 이해하시고 네. 계속 올라가십니다. 언덕 드립으로 가보자고. 저희가 테스트 주행 코스가 한 10분 정도만 돌면 네. 들어갈 때쯤 되면은 더 느껴져요. 지금 출발할 때보다 더 이상한데 좀 더 좋아졌는데 이런 걸 느끼시니까. 왜냐하면 네. 그 아까 그 박물체 달린 거 네네. 그거는 이제 처음 제가 달아보잖아요. 이런 그렇죠. 제가 처음 경험하는데 네. 그때 이제 설명하신 거 들었을 때 그래서 액셀레이터를 뛰어도 좀 간다 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밟을 때도 그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건 경유차에 많이 두드러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가솔린 차량도 네. 달리다 액셀을 뛰는 뒤에 좀 땡기면서 속도가 좀 줄어요. 근데 이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지금 더 심하게 느끼시는 분 뒤에서 뭐가 밀어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으신 분도 뒷땅 잡는 게 없어지는 느낌. 그렇죠. 그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너무 과하면은 그거 빨리 적응해야 돼요. 엑셀을 네. 미리미리 뛰는 습관 가져야 맞아요. 되고요. 예. 안 그러면 급발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죠. 마음에 안 들게 발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제가 그걸 봤을 때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라고 네네. 저는. 저 언덕 넘어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돼요. 일단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죠. 그게 가장 먼저 느끼는 거예요. 엔진 느낌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힘 쓰려고 좀 밟아도 엔진이 힘을 쓰려는 소리가 나요. 결결거리는 소리가 안 나고 그게 있어요. 좀 이따 유턴하고 올라오면 여기 언덕이잖아요. 네. 그때 한번 밟아보세요. 다른 때 언덕 밟을 때보다 엔진이 힘을 쓰려는 게 느껴져요. 그게. 한번 느껴보세요. 자, 내려가서 유턴하시고 엑셀 지금 다 떼보시면 네.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가속이 될 정도로 이 정도의 내리막에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저 빨간불이 아니면 계속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연비가 저 더 내려가서 유턴했습니다. 미션에서 유턴. 유튜브가 있어서 좋아진 거예요. 그나마 그럼요. 선전 효과가. 네, 이거 아니었으면 저희 이거 어떻게 일일이 선전을 하세요? 그럼요. 또 영업 뛴다고 어디 가서 사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기존에 그런 제품들 수없이 받고 나 효과 본 거 없어요 하고 혀를 절레절레 대세요. 근데 그나마 유튜브라는 게 생겨나서 일반 개인 소비자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소비자가 볼 수 있고 소비자분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달고. 그러니까 이거는 난 제가 얘기한 거 듣지 말고 소비자분이 어떻게 얘기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유튜브를 지금 보세요. 말씀드려요. 5천에서 살짝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죠? 네, 맞아요. 이게 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게 FM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미 이걸 달고 나면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느껴보시기도 했고, 감을 잡고 오셨으니까. 맞아. 편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정말 그렇게 돼요? 하면서 이제 오시면. 아니, 정말 그렇게 돼요? 하고 네. 오신 분도.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와서 하면 되는데. 네. 이거를 싸움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있어요. 있어요. 그분들은요, 원래 생활 자체가 전투적이신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대신에 효과를 보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효과가 커지죠. 자기가 억셉트 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광신도가 되시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이 동종업계에서 같이 하는 이런 제품들 나와 있던 것들을 1년 동안 다 달아보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격 안 좋은 분이죠. 네. 도대체 얼마에 쓰신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그냥 자기가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는 그냥 600만 원에 얘기하는데 제품을 뭐뭐 달라고 내가 딱 뽑아보니까 돈 1000만 원은 그냥 날리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반품 안 해주거든요. 저희는 50일 이내에 효과 못 보면 100% 반품해주거든요. 모르겠다 그럼 그냥 해줘요. 근데 그분이 타업체에 가서 환불 받은 걸로 또 다른 걸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궁금하거든. 맛은 봤는데 우리는 환불해준다 그러니까 편하게 환불을 받아. 그러고 가가지고 그 신도도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네.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저는 뭐라고 안 해. 왜 그런 궁금증 생길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좀 언덕을 올라갈 때 훨씬 더 무리 없이 엔진이 돈다. 그렇죠. 전에 같았으면 하고 더 써야 될 걸 갖다가 덜 쓰고도 그렇죠. 힘을 써야. 그게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연비도 좀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운전이 즐거워지고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 편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 맞아요. 사실은 이게 돈 버는 겁니다. 이게
기름값을 아까워 하시는 분은 엔진 CC를 작은 걸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안 밟고 다니고, 예, 정속 주행하고 다니시고. 그럼 이런 거 안 달아도 연비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계통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선견이 됐으면 좋겠냐면 제 개인적으로.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좋은 소스는 저 나중에 저한테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네. 이런 그, 새 차 사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은 그 매니아들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그 중고차 타시는 그 분들, 네. 아니면 차가 오래, 자기 차인데 오래, 자기 차를 오래 타셔보시면 이제 자기 차가 어떤지 알고. 근데 차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잘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냥 차가 엔진이 끼꾸닥 쓰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10만이 아니라 20만까지 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는 현대도. 그럼요. 그게 자신 있어서 10만까지 보증 수리를 해주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연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제 자동차의 그 승차감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네. 여러 가지 승차감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가속이나 감속에 대한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는 다시 옛날의 즐거움을 줘서, 네. 자존심이 좀 덜 상하고. 네. 네. 아, 그 맞습니다. 네. 네. 자기가 오래 타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 갖고 타는 차가 자부심 갖고 타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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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차가 안 나가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모양 바뀌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내 차가 멀쩡하고 잘 나가면, 네. 옆에서 아무리 좋은 차가 가더라도 나도 괜찮아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네. 그게 안 나가면 이제 아 그래 내 차 똥차구나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이제 맞습니다. 슬퍼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오래된 차를 잘 관리해서 타는 사람이 이거예요. 아, 그렇죠. 그거죠. 네. 자기 자부심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자동차가 그 짧은 시간 내에 신모델이 많이 나오는 차가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네. 많이 팔아야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네. 그거는, 네. 자동차 업계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파는 소비자는, 그럼 이게 무슨 고무신도 아니고. 맞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바꿔 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10년 된 차들은 그렇게 안 멋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갤러퍼 옛날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여기서도, 아, 더 갑니다. 한참, 네. 올라왔어요. 네. 갤러퍼 옛날 거 타는 사람들, 네. 깨끗하게 하게 타고 타거나, 네. 코란도 옛날 거 타는 사람들 멋있게 보는 이제 젊은이들도 생기잖아요. 그럼요.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네. 자동차 문화가, 네. 성숙되면 이제 그런 방향 사람도 있고, 새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네. 슈퍼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클래식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럼. 클래식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엑셀 한번 떼보세요. 저기 빨간 불이면 그 속도도 되게 보시면 빨리 안 떨어지고 계속 밀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보고 좀 운전하시는 것만 좀 가지고 계시면 연비에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러, 네. 그렇게 해서 연비를 즐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 빨리 밟으실까 봐, 네. 그것만 바뀌어질, 맞아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걸 장착하고 사모님하고 딸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는데 딸아이분이 딱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왜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없냐고. 자꾸 옛날 같지 않게. 네. 미리 떼서 차야 되고 얘기했는데 습관이 이렇게 돼서. 그럼요. 자기 차에 자기가 제동거리를, 그렇죠. 보통 알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안 맞는 사람, 이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걸 다 장착한 거에 즐거움은 뭐냐면, 좀 더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네. 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네, 편안한 운전되고. 네. 맞습니다. 자기 만족이 가장 커요. 맞아요. 근데 효과가 있으면서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사기가 아닌 거지. 아니면 소리만 잘 나게 하면. 그럼요. 네. 필요가 없죠. 오래 못 가겠죠. 그런 없죠. 요새 독일 차들은, 네. 차가 너무 정숙해서요. 사실은 그 소리 사운드만 녹음해서 팝니다. 그거 모르시죠? 아니 그거를 그래서 옵션으로 내가 그걸 조정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전기차는 소리가 아예 안 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났죠. 강제적으로 소리를 집어넣게. 아하. 네. 아,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니까. 네, 저기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네. 아, 그 정보 괜찮은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 그 사람 누구죠? 그 유튜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네네. 그 자기가
편의점에서 일하시면서 젊은 사람인데 나 네. 그런 사람이 분명히 한국도 나올 줄 알았어. 일본은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포르쉐 911까지 갔어요, 그 사람. 아. 네. 근데 이래서 그래서 그분이 동호 그 유튜브를 찍어서 네. 동호회가 생겨서 번개 모임을 꽤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사장님이 좀 네. 이렇게 방 프로모션 하는 의미에서 네, 네. 그런 사람한테 하나 네. 시범적으로 그냥 달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유튜브 할게요. 사실은 그렇게도 그건 좀 영상에다 올리면 아, 좀 네, 그럴 네, 것 같아서 네, 네, 네. 네, 그거는 나중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편집하시든지 빼세요. 네, 아니, 저 편집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사장님 지금 한 13분 운전했어요. 네. 변한 거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아, 첫째는 RPM이 변했어요. RPM이. 그건 자기 차를 민감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나 전 시각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그게 달라졌고. RPM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거죠? 한 1000 정도, 1000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떨어지고. 네, 지금 거의 5000에 가까운데. 네. 이렇게 되면 5000에서 네. 5000보다 내려가면. 바이브레이션이 생겨.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아닌 선에서 지금 조용하게, 정숙하게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엑셀을 밟았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부드러운 느낌. 네. 그러니까 흡기구에 뭘 장착한 느낌이 아니라 네네. 액셀타의 그 세기를 조절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왠지.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전에 네, 맞습니다. 또 그게 제일 이제 그렇고 네. 지금은 이게 그냥 시범 주행을 한 거니까 그렇죠. 제가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시범 주행했으니까 이렇지만 네네.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더 타보시고 고속도로를 타본다든지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하면 네. 그 느낌이 훨씬 즐겁고 이제 달라지겠죠. 네, 그거는 한번 타보시고 네.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네. 그게 소중한 자료가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도 믿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뭐 또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하여튼 타보신 다음에 연락 한 번만 꼭 주시죠. 네. 네, 진정으로 느끼신 것만. 아,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